척추에서 눌리는 것이 바로 협착증. 협착증.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근데 이 신경은 여기서만 눌리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눌리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스타 이경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아 많아요. 네, 이 증상도 좀 알려주시고 네.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이상근 증후군이 진짜 제가 제 한 방송한 지가 그게 유튜브에서 한 2년 전에 했었는데 네. 그게 한 500만 명이었어요. 500만 명?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일단 이상근이 많은 분들이 이상근이 도대체 뭐냐 네, 이상근. 설명하시 물어보실 텐데 이상근, 이상이 이제 그 영어로 피리폼? 필리폼이 네, 필리폼. 네. 그게 이제 서양 배. 그렇죠. 서양 배, 서양 배를 제가 직접 본 적 없습니다만, 뭐 그림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서양 배 모양의 근육이 우리 대둔근, 엉덩이 만지면은 근육 있죠? 네. 그거는 대둔근인데 그 안쪽에, 안쪽에 깊이. 아주 깊숙이 골반뼈 거의 붙어 있는 요 자료화면 보시면은 요게 이상근. 그 이상근이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증상이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근육이 타이트해지거나 두꺼워진 건가요? 그렇죠. 외상이 있고요. 아, 다쳐서 그런 경우. 엉덩방아 팡 찌면서 그쪽 이상근이 다쳐가지고 생긴 경우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잘못된 습관. 자세? 예, 오래된 좌식. 아. 예, 직장인들. 아. 예,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너무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다 보면 눌려가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잖아요. 눌리면은.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은 손상을 입지 않습니까? 네, 근육 손상. 그게 근섬유화죠, 근섬유화. 근육이 말랑말랑한 것이 아니라 섬유화되면서 꽉 굳어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엉덩이 깊숙이 있는 그 근육, 이상근이 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왜 디스크랑 똑같은 증상이 그렇죠. 나타날까요? 그래서 네. 제가 전선을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신경 아닙니까? 신경. 이게? 전선. 전선, 이게 신경입니다. 네, 신경. 예. 네. 자, 이 신경은 이 척추에서 출발합니다. 네. 척추에서 출발하는데 척추에서 눌리는 것이 바로 협착증. 협착증.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 여기가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신경은 여기서만 눌리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눌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디서 누르든 간에 이 신경이 눌리기만 하면 증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5번 신경이 예를 들면, 척추 5번 신경이면은 여기서 눌려도, 여기서 눌려도, 여기서 눌려도 다 똑같이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눌리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증상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상근은 뭐예요? 척추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척추에서 나와서 엉덩이 골반뼈를 통과할 때 이 이상근 밑으로 통과하거든요. 아, 이상근 밑으로 이 신경이 통과할 때? 통과할 때 네. 하필이면 이상근이 다쳐거나 다치거나 손상돼가지고 이 신경을 꽉 누르는 거죠. 누르게 되면은 이 신경 꽉 누르게 되면은 이 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져왔는데 네. 이렇게 이상근이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 그죠? 네, 네, 네. 이상근을 만약에 우리가 해부할 수 있다 볼게요. 네. 만약에 해부했다 치면은 떼보면은 이렇게 신경 피복이 까져 있으면서 신경이 손상돼 있어요. 이게 바로 원인이 돼가지고 쭉 타고 내려오면서 증상이 생기는 게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죠. 아, 예. 네. 이상근 증후군은 검사 방법은 없다. 증상을 판단한다. MRI 봤더니 허리가 깨끗해. 파세 증후군도 아니야. 디스크도 아니야. 그 다음에는 진찰해 봤을 때 이상근 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와요. 그래서 진찰과 증상을 그쵸. 잘 듣고 맞습니다. 네. MRI로 진단이 안 되겠군요. MRI는 무조건 일단은 찍어야 돼요. 허리 쪽에 문제가, 허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되니까. 허리에 문제 나오면 허리 쪽을 우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허리가 분명히 문제가 보이는데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엉덩이 부분을 눌러보는 네. 거잖아요. 네. 이상근 증후군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누르는 위치를 좀 아실 수 있어요? 아, 일반인은 잡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전문적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특정 부분을 눌러가지고 아프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그렇죠.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거 말고. 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앉아있으면 이것도 디스크 증상하고 똑같긴 하지만 네. 유독 특정 엉덩이 있잖아요. 네. 그 다리가 저리가 다른 쪽이 오른쪽이에요. 네. 그러면 오른쪽 엉덩이를 약간 몸무게 그 배분을 조금 더 기울여서 앉으면 더 아파져요. 아, 더 눌리니까? 네. 근데 디스크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디스크는 앉아있으면 아픈 거지 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기운다 해가지고 증상이 좀 더 심할 건 없어요. 이상근은 굳이 감별한다면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네. 눌렸을 때 더 아프니까. 네, 그래서 자꾸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안 앉으려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런 데들 오시면은 치료는 이상근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완전히 운명이 바뀝니다. 네, 이상근 증후군 환자와
척추협착증 디스크는 증상이 똑같은데 운명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요? 네. 이상관절은 수술하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상근 증후군 수술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 이상근을 수술했어요? 했었어요. 한 적 있었어요. 근데 결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은 무조건 재활치료. 재활치료? 네, 주사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이상근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다만 진단이 너무 늦어진 경우, 그런 경우는 이상근이 너무 손상이 돼가지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사치료 및 재활치료, 그리고 스트레칭, 교육 이렇게 하시면은 대부분은 많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좀 잠깐 가볍게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이상근 어딨냐? 이상근은 일단은 겉에서 보이는 근육은 아니거든요. 이 대둔근이죠. 엉덩이 근육 그 속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이상근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 제가 설명할게요. 모든 자세는 제가 늘 설명하듯이 척추의 요추의 전망 각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절대. 항상 이거는 항상 지켜야 돼요. 앉거나 서 있거나 걷거나 운동을 하더라도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자세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도 역시 요추의 전망 각도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올릴 겁니다. 올리죠? 올린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는 순간 이미 뻣뻣하신 분들은 허리가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그럼 틀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자 왼손을 발목에 걸고 오른손은 무릎에 잡고 이거를 이렇게 당기시는 건데 당기는 과정 중에서 역시 허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허리는 지킨 상태에서 만약에 허리를 지킨 바람에 이게 잘 안 올라온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연습을 하다 나중에 더 올라오더라도 무리하게 올림을 인해서 허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거는 허리가 망가진 자세입니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엉덩이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편 똑같이 허리 지키고요. 각도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정말 엉덩이 쪽에 강한 압력이 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상근 스트레칭 운동인데 자, 할 때는요. 이 상태에서 당기는 것이 당기신 상태에서 10초 있다가 내려놓으시고 한 번에 5번씩 양쪽에 5회, 5회, 10회죠. 하루에 3번 정도. 근데 더 하고 싶다. 더 해도 관계 없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올렸는데 요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잘못 굽히다 보면은 허리 각도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하지 마시고 요 운동만 하신 것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트레칭 방법도 알려주시고 네. 많은 분들이 이상근 증후군 때문에 궁금했던 점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원장님 또 좋은 정보를 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